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1장 32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과 11장 32절 말씀 연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120이라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입니다. 마음껏 마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강가,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네, 성경에 나오는 강하여 용맹을 떨친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에 나라가 위기 속에서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0대 후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또 그 억압 속에 끌려가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바빌론에서의 70여 년의 삶은 포로의 삶이 아니라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 포로가 되어진 그 나라를 이끌고 또 높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리더해 나가는, 그래서 다니엘서의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였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대체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가 세 번 바뀝니다. 7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 높은 권세 넘버 2, 넘버 3에서 내려온 적이 없이 그 장기간에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용맹을 바라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용콩 땅에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진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참담하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수 없는데, 붕괴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도 약한 건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에 대한 궁금과 의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혔던 하나의 관점.
또 하나의 관점은 바벨론의 입장에서의 관점입니다. 예루살렘이 붕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건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가장 약한 소국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일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별한 의미도 없고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약한 소국을 점령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들의 어떠한 군사력과 그 강함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관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걸 보고 있다면 성경은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 관점을 설명합니다. 함께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주체가 누가 되고 있느냐 하면 주께서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그의 군사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의 손에 그것을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설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그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죠. 그럼에도 바벨론은 스스로 교만했던 모습을 성경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나타나는 많은 사건과 많은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 다릅니다. 세계관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힘의 논리로 인해서 강대국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오늘날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또 한국과 일본의 계속되는 마찰 홍콩과 중국과의 여러 가지 또 부딪히는 또 중국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어야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하여 흔들려 버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나라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스스로에 대한 이 바벨론처럼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사업을 내가 학교를 또 내가 경영하는 많은 일들을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다니엘은요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조금씩 느끼잖아요. 겪어보고 알아가면서 느낄 텐데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은요 10대의 나이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 무엇을 통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의 강함을 통해서 자기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걸 알았다면 다니엘은요 그의 인생이 바벨론에 착석 붙었을 겁니다.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바벨론의 왕이 명령하는 대로
바벨론이 왕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만 출세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소년 다니엘은 계속 바벨론에 의하여서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전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도 바벨론의 흥망성쇠도 자신의 삶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 이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렸고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홍콩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말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우리의 삶과 이 인생과 홍콩을 바라보느냐. 오늘 세상의 강함,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믿음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를 흔히들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스토리, 그의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도 이 홍콩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포커스는 날마다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역사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또 아파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의, 인생의, 그리고 내 삶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니엘의 인생.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니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주권으로 인도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온전히 올려드렸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오면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어린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킵니다.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에 필요한 곳곳마다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 상황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는요 그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다가오는 음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우상 숭배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왕의 명령이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그 테스트에 합격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화 되어져가는 과정,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세상화, 세속화 시켜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홍콩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갑니다.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한 번쯤이면 괜찮아. 라는 식으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그냥 종교인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우리를 세상화, 즉 인본주의, 세속주의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요 왕의 진미로 다가옵니다. 아주 달콤하게 물질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만족되어지는 걸로, 때로는 내가 제일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때로는요 협박합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떤 제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달콤한 유혹이었다면, 그렇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건 협박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너 예수 믿지 않을, 너 신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거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걸 놓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압력을 넣는 거지.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계속 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화 되느냐 되지 않느냐, 바벨론화 되면 성공은, 출세는 확보된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화 되어지는 걸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화, 세상화, 인본주의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나 하나님, 내 몸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세 친구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가 각자에게 필요한 뜻을 정하는 것, 뜻을 정했다라는 건 우선순위의 기준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의 기준,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도 두지 않죠. 그냥 환경에 의하여 기준을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의하여 내 삶이 흘러가도록, 기준을 정하면 기준 때문에 부딪히는 갈등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갈등이 오면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니까 아예 기준을 두지 않을 때도 많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따라.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걸 포기했어. 하나님 나 뜻을 정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 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뜻을 정함, 그 정함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뜻을 좀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뜻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뜻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한번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만들지 않아요. 문제를 가져다 주고 사건을 가져다 주고 회사에 바쁘게 하고 여행과 스케줄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바이오와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무방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이 정도, 그래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나님도 한 번쯤은 봐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두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기로 뜻을 정하는 걸. 아멘? 아 그러면 예배 일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니까 예배를 늦게 들어와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더디어져도 아니면 내 삶의 거룩함이 무너져도 마음속에 부담이 아니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과 역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 꿈과 환상을 해몽할 수 있는 놀라운 민첩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오늘 다니엘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담대히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그 의미는 저항하다라는 의미예요. 카톨릭이 세상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은 세상과 함께 짝했습니다. 정치와 함께 짝했고 함께 세속화되고 함께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저항하고 믿지 않는 것, 믿음과 반대되는 것에 저항하면서 나타난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저항하고 믿지 않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엔 우리가 함께 항거하면서 내 개인, 내 신앙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뜻을 정하며 살았으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요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야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그 은혜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서 건져주셔야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말으셔야죠. 유대와 로마 병정을 통해서 온 몸과 온 팔 다 벗기시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풀무불에 던져질 때 박수칩니다. 그래 이겼다. 그래 너 잘됐다. 다니엘을 보면서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 얼마나 잘나가나 봤는데 꼴보기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하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무불에 던져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그걸 보고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인생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더라는 이야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아무런 영향을 바라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더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과 승리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 때로는 지금 겪고 있는 은혜와 그 사랑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절망과 슬픔으로 우리를 끌어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끝이 아니야. 그 끝이 아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승리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무불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리고 함께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왕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도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메디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을 향하여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의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10대의 나이 어린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현실에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희망을 그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함께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칠 때 그 삶의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을 오른대로 주께로 인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여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